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기대해도 좋고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이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호 FC와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두 분이 선정을 해오셨을지,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기대해도 좋을 종목 오늘도 올라갔지 확인해 보고요. 이 종목에 두 가지 대안주도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살펴볼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이제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호텔신라의 주가도 함께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역시 두분다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호텔신라의 주가를 끌어오르는 가장 좋은 모멘텀이다라는 의견 한분 주셨고요. 또한 분은 실적을 보자. 실적을 보면 호텔신라도 흑자 전환이 되었고 앞으로 더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과연 호텔신라 오늘 진짜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가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텔신라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제 호텔신라의 주가를 또 끌어올려줬습니다. 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장유유성 가위바위보 할까요? 반상. 네. 길건호 FC부터 해주실까요? 네,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266억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여행 수요가 조금 증가하면서 호텔 부분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본적으로 다 비용 효율화 노력을 뭐 기업들이 대부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코로나 피해 업종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호텔, 레저, 카지노 이렇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제일 빨리 나타나는 산업 자체가 호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방향성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름 휴가 이제 성수기 이제 시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홈쇼핑 같은 걸 보시더라도 여행 관련 상품들이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좀 뭐 좋은 뉴스들로 따지자면 백신 물량 공급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다음에 인천공항 임차료 자체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한 2분기,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 면세점 중심으로 매출 조금 어느 정도 뭐 반등이 된다라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2분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저는 앞으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위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신라 일단은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민수 대표님께 또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이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함,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7월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고, 여행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기대감들, 호텔신라 주가를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호재밖에 없네요. 네. 네. 호재로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의견을 바꿀까요? 네,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저도 고민이 해서 질문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살짝 더 언급을 드리자고 네. 하게 되면, 지금 팀장님께서도 얘기를 잘 해주셨겠지만은 일단 지금 실적의 눈높이가 낮았다가 의외로 괜찮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시내 면세점 쪽에서도 변화가 살짝 나오고 있고요. 네.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은 들어오지 않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그동안 뭐 다이공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내 면세점의 경쟁 격화들도 아무래도 어떤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다 보니까 어떤 압박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이익 국면으로 살짝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출입국자가 일단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매출에 대한 볼륨이 커지기 시작하겠죠. 그쵸. 그러면 과거에 뭐 이어졌던 비용들이 많이 사라지고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했었고 거기다가 또 어떤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임차료도 많이 줄어드는 입장 쪽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 흐름들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기반은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하반기부터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에 같이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에서 신규 매수로 딱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을 뭐 20% 이상 낼 수 있는 단계는 일단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타이밍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지금은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의 끌고 가는 영역은 괜찮은데 신규로 들어가서 어떤 타이밍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큰 수익을 볼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는 일단 지금 나 이쪽에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당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시장의 출렁임들이 있겠죠. 또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 때 약간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